정프로님 어렸을 때 네. 어머니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밖에 좀 나가라 뭐 밖에 안 나왔어요? 밖에서 안 나가. 의외네. 근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거 하지 마. 요 네.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패키 치는 행동 하지 마. 네. 착하게 살아. 그러면 나중에 복이 올 거야. 그렇게 살다가 여의도 인지 15년이 됐습니다. 딴짓 안 하고 네.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돈이 없어요. 착하게 살았더니 돈이 안 되더라. 그러면 아 나쁜 짓을 해야 돈을 버는가?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와가지고 정의롭게 투자하니까 수익성이 더 좋더라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마음속에서 저항이 와요. 착하게 투자하는데 돈을 더 벌어? 와닿지가 않아요. 착한 거랑 수익이랑 다르다라고 반비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과거에 ESG 투자를 해보니까 수익성이 더 좋더라는 자료들이 나와요. 정의로운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컨셉이 지금의 ESG면 앞으로는 정의롭고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라는 컨셉이 커질 것 같다라는 거죠.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5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신과 함께 150번째 150 시간 150회나 됐어? 150회입니다. 주에 1회씩 평균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3년입니다. 만 3년. 벌써 만 3년 됐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2018년도 1월 달부터 했으니까 주에 2회 한 데도 있었다는 얘기죠. 아 그러네요. 초장에는 신과 함께 밖에 없었잖아. 그렇죠. 진짜 아, 신과 함께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팟캐스트를 듣는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네. 이 신과 함께만큼 빼놓지 않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분들도 사실 많긴 하시고 그럼요. 오리지널이죠. 네. 레가시가 있는 거죠. 네네. 이만큼은 꼭 빼놓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특히 예. 더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릴 수 있는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뭐 이쪽으로 트렌드가 갈 때도 있고 저쪽으로 예. 또 움직일 때도 있는데 그 트렌드를 잘 또 우리가 파악을 해야 그렇죠. 거기서 떨어진 콧구멍만 잘 먹어도 그럼요.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큰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투자 아이디어들을 네. 아마 잘 전해드릴 그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빼놓지 않고 끝까지 잘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오늘 이분 모시고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메리츠 증권의 박형열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3프로 TV 신과 함께는 처음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박형열 위원이 국내 애널리스트 중에 건설 부동산 쪽의 베스트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진즉에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본인의 주전공인 건설 부동산보다도 네. 더 중요한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동료들하고 굉장히 긴 장문의 보고서를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시사점도 있는 데다가 아 이거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활용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좀 오시라고 해서 네. 모시게 됐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방송 중에 큰 창피한 경우가 한번 있었죠. 요즘 들어 굉장히 정프로가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 김프로님이 갑자기 ESG가 뭔지 아냐. 그 일을 뭐라 그랬더라? 그때 제가 애꼬리? 뭐 이렇게 한번 애쿼티.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같고요. 거기서 멈췄으면 좀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S는 또 뭐예요? 가면 갈수록 수렁에 네,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나지 못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ESG를 그냥 MSG 짝퉁인 줄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게 이제 ESG라는 게 전 세계의 큰 이제 흐름인 거잖아요. 흐름. 네. 네. 그래서 흐름이라는 것도 한번 저희가 밝혀보고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떤 건지 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 어떤 콩고물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박형열 연구위원님과 함께 한번 차분차분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ESG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보시죠. E는 예. 환경입니다. 그리고 S는 사회죠. 그리고 G는 예, 지배, 뭐 공정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보면 와닿지가 않죠. 왜 이걸 묶어놨을까? 환경, 사회, 공정. 공정? 예, 이렇게 보시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단어가 결합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E라는 단어를 왜 굳이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에 와서 집어넣기 시작을 했냐? 예.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공감을 얻는 건 뭐냐면 사실은 몇 개월 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온 거죠.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감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구나.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환경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S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광고 쪽으로 보시면 과거에 못 봤던 광고들이 많아요. 뭐냐면 아프리카의 이제 난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조금 약자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광고가 과거 대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도 우리 사회가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 매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지에 대한 부분은 큰 이벤트가 있었죠. 국내에서 한진칼이라는. 그래서 네. 과거에는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말로만 공정이지 바뀌는 게 없더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 보니까 재벌가랑 경쟁하는 구조에 예, 펀드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환경을 좋게 하고 네. 사회적인 분배를 개선시키고 다음에 정의를 구현하는 이런 그러니까 쪽에 대한 E는 이제 뭐 인바이러먼트겠고 S는 네. 소사이어티겠고 근데 네. G가 이제 가버넌스죠. 근데 그게 정프로가 진짜 좋은 얘기했는데 네. 저도 뭐 가버넌스가 중요합니다. 뭐 회사 이런 얘기를 뭐 흔히 하는데 네. 사실 하는 사람도 그러고 네. 듣는 사람도 아 근데 뭔데요?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쵸? 정확하게 뭘로 우리가 정확하게 컨셉을 좀 잡고 뭐 환경하고 사회는 알 것 같다 이거예요. 네. 가버넌스는 뭐냐? 그게 네. 정의라고 번역하기 네.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기업이 움직이는데 이걸 바꿔보자. 오너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가치를 부각시킨다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가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쪽에서는 이게 뭐 약간 뭐 제대로 되는 지배구조 같은 걸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뭐 조직 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가버넌스가 정확하게 여기 그냥 우리 그 업계에서 그냥 지배구조 네. 뭐 그렇게들 번역을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ESG라는 것 자체가 펀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네. 투자라는 관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은 투자 관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과 기업과 연결을 시키니까 굳이 따지면 지배구조 이렇게 네. 연결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 거는 같아요. 네. 공정한 지배구조를 지향한다. 네?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네. 네. 그건 이제 가버넌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사실은 저희 자료에서 핵심은 S와 G는 아니에요. S와 G는 분배와 비용의 처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좀 어렵고요. 저희가 포커싱하고 있는 건 E에 대한 부분만 예. 포커싱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E에 대한 부분? 네. 아. 오늘 핵심도 역시 이해에 관한,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네. 사실은 저희가 ESG 관련된 뭐 시장이 열렸다.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요게 시작이 됐던 거는 유럽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네, 2017년부터 갑자기 이제 북미 계열 쪽에서 ESG 펀드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국내 쪽으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이번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대 이 기관 자금인 국민연금이 드디어 ESG 펀드를 출시를 하고 네. 예, 관련 운용사를 선정하는 게 이번 11월입니다. 네, 거기도 돈을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가게 되면 일반 투자 관련해서도 ESG 관련된 기준을 넣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국내 쪽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국민연금이 액티브 중심의 펀드 운영에서 인덱스 중심으로 이제 펀드 운영을 바꿨을 때 예. 굉장히 큰 변화들이 나타났거든요. 대형주 중심으로만 주가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ESG가 확장이 되게 되면 똑같은 흐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ESG 관련된 자료들이 다른 증권사 쪽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도 이제 시리즈물로 계속적으로 ESG를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ESG 관련된 펀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마 확장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박형렬 연구위원께서는 어떤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제목이 이제 액티브 ESG라는 건데요. 액티브 ESG. 예, 좀 네. 이상하죠. 예, ESG면 ESG지 뭔가 활동적인 ESG가 필요하냐라는 건데 정프로 어렸을 때 네. 어머니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어머니가요? 예. 공부해라 아니요? 프로님한테. 아니요. 공부해라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밖에 좀 나가라 뭐 밖에 안 나갔어요? 밖에 잘 안 나가. 의외네. 네, 집에 지금 뭐 하는데?
집에서 그냥 혼자 저 그때 뭐 게임할 아 게임 같은 거 없었고요. 뭐 뭐 책 보고 아니면 손가락 갖고 놀고 뭐 이런 장난감이 없으니까 주로 제 몸이 장난감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반대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릴 때 손가락발 놀 돌아다니나 맨날 집에 있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집에서 예. 많이 듣는 말이 공부해라, 예. 뭐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아, 근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거 하지 마. 아,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아. 안 돼.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어요. 뭐 그렇긴 하겠죠. 예. 요 네.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 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패키지는 행동 하지 마. 네. 민폐 주지 마. 네. 착하게 살아. 네. 그러면 나중에 복이 올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커왔던 거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경험은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여의도 인지 15년이 됐습니다. 예. 15년 동안 그래도 착하게 딴짓 안 하고 예.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돈이 없어요. 착하게 열심히 일만 하면 네. 그러면 저희 마음속에 하나의 의심병을 갖고 삽니다. 뭐냐면 예. 착하게 살았더니 돈이 안 되더라. 그러면 반대로 명제가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아 나쁜 짓을 해야 돈을 버는가? 이런 생각을 의심병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네. 그 저기네 순서네. 네.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네.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와가지고 김프로님한테 ESG란 게 있더라. 네. 정의롭게 투자하니까 수익성이 더 좋더라라고 네. 얘기하면 사실은 마음속에서 저항이 와요. 예. 말이 돼 이게 예. 착하게 투자하는데 돈을 더 벌어라는 거죠. 예. 와닿지가 않아요. 착한 거랑 수익이랑은 다르다라고 반비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예. 예. 근데 우리가 퀀트 베이스로 이제 백테스팅을 해가지고 과거에 ESG 투자를 해보니까 수익성이 더 좋더라는 자료들이 나와요. 예. 특히나 국내에도 ESG 펀드 ETF가 있습니다. 요 수익률을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조금 높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료를 얘기를 하시는데 예. 코스피보다 조금 높으면 조금 안 좋은 건 아닙니까 혹시? 아니 괜찮은 건가요? 조금 괜찮은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예, ESG ETF가 지수보다는 네. 근데 사실은 큰 편차가 나진 않아요. 아니 다른 ETF랑 비교 다른 거랑 비교해서 네. 괜찮아야지 코스피 지수랑 비교하면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유 왜 그것도 의미가 네. 있지. 그래도 지수 인덱스를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의 기대 수익 굉장히 높으시네.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신가? 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네네. 저희가 인덱스를 쫓아가는 입장에서 펀드를 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방식입니다. 네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노력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기관들에서 레이팅을 매기고 할 정도의 성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노력 대비해서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다.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포인트는 지금 하고 있는 ESG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술 파는 회사는 사지 말자. 그리고 담배 파는 회사는 사지 말자. 맞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빼버립니다. 네. 포트폴리오에서. 그럼 남는 거는 뭐하냐. 애플과 테슬라는 ESG 개념에서 정의로운 기업이야. 투자하자. 그럼 어떻게 투자할 거냐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빼는 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조금밖에 없겠죠. 네. 그럼 지수랑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SG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면 테슬라와 애플을 비교해서 가중치를 매겨줘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애플이 얼마 더 기여하는지에 따라서 가중을 매기는 게 액티브 ESG입니다. 네. 아, 기여하는 거에 비중을 둔다고요? 기여하는 거에 뭐 애플은 100점, 네. 테슬라는 90점 이러면 사실은 그 점수 차이에 따른 가중치 차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이제 ESG 펀드 투자 방식은 그런 가중치 변경이 없는 거죠. 커트라인만 통과를 하면 그냥 시가총액대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네. 최근에 파지티브 ESG라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통합 ESG 전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방향이 네. 예, 액티브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심플하게 이런 겁니다. 네. 정의로운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컨셉이 지금의 ESG면 앞으로는 정의롭고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라는 컨셉이 커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분야에서 환경 분야가 대부분 정의로운 기업인지 컨셉이 있겠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 분야 또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자료를 전개를 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얼핏 이해하기로는 더 정의로운 혹은 더 환경을 생각하는 쪽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둔다는 거는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회사는 아마 없겠습니다만 막 정말 사회사업처럼 하는 그런 회사가 예를 들어 있으면
거기 엄청 가중치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는 별로 이렇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안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익과는 별로 상관없을 그렇지. 수 있는데 그러면 네. 그게 가중치를 거기다 많이 준다는 게 결코 네. 수익을 더 높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펀드 수익률은 네. 맞습니다. 정부의 기준님은 네. 이제 가중치를 사회적인 기여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펀드를 운영 사람사 입장에서는 가중치를 거기다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여가 아니라 네. 수익성을 가지고 가중치를 더 주겠다. 또는 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가중치를 더 주겠다. 똑같이 사회적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다만 지금 저희 자료의 핵심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또는 좀 더 고수익성을 내는 좀 더 신장 성장성이 보이는 분야에 ESG 가중치를 더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펀드 수익성만 놓고 보게 되면. 아, 그러니까 아, 제가 그럼 잘못 이해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잘 나올 회사에 가중치를 더 준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 아. 예. 그러면 뭐 그거는 이해가 좀 충분히 됩니다. 네. 아 그러면 ESG 그 환경에 더 도움된다고 더 가중치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펀드가 있긴 하겠죠. 아, 그런 펀드도 네. 있고 네. 수익성이 더 좋은 쪽으로 더 많이 비중을 두는 펀드도 있고. 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스타일은 다 다를 겁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저희는 수익성이 중요한 이제 금융시장에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이제 수익성 포커싱을 해서 자료를 전개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대체로 어떤 회사들이 여기에 많이 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애플이나 테슬라는 뭐 환경 보호도 되는 전기 자동차 쪽이니까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애플은 그 아리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런 리뉴어블 에너지 같은 걸 많이 또 사용하는 네. 기업들. 왜냐면 또 여기가 그렇다고 아주 뭐 착한 회사냐고 한다면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근데 나는 그것도 좀 바꿔야 될까라고 봐. 왜냐면 네. 환경을 하는 회사는 착한 회사다. 네. 그 등치가 한 게 있잖아. 맞습니다. 그건 아니지. 네. 아, 내 비즈니스 모델로서 뭐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착하고 안 착하고는 사실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사실 박현열 위원이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어떤 기업 보면 아, 환경하고 뭐 또 뭐 사회를 생각하고 그러면 착한. 그런데 사실 그걸 안 버리면은 그 생각을 좀 정도는 안 하면 네. 투자와 후원을 그지 투자와 후원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야, 저 회사 내 물건 사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 분명히 있거든. 네. 근데 그 회사가 돈을 못 벌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도 수익성이 좋아. 그러면 투자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뭐 어떻습니까 이거? 네. 저도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좀 서지가 않는 게 내가 ESG 펀드를 뭐 이제 한다고 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환경을 아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펀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환경 쪽도 뭐 나쁘진 않지만 수익성도 괜찮은 펀드 그렇지. 쪽으로도 네. 이제 갈 수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액티브 ESG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한번 저한테 좀 정리를 설명을 한번 좀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기업에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환경 중요하게 보니까. 근데 여기서 수익성은 별로지만 환경을 너무 많이 생각해 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아마 한두 번으로 끝내실 것 같아요. 연속적인 투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면. 네.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러면 사실은 한 번, 두 번은 후원 개념이 나오지만 이걸 투자로 연결시켜서 내 평생 계속 사야지 네. 라는 개념은 안 나온다는 거죠. 돈 일하고 말지 뭐 이런 거지. 돈을 지금 벌고 있고 앞으로도 환경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더 잘 벌 거고 시장도 더 확대되면 사실은 이건 평생 사야 될 기업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냐 또는 이런 산업이 있을 거라는 컨셉으로 ESG를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좀 그런 측면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수익이 별로 이렇게 썩 나오진 않는데 네. 환경 규제가 예를 들어 유럽에서 아주 강해지는 혹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점점 그게 확실히 커지는 상황이면 원래는 수익이 뭐 한 10만큼 나던 회사인데 특별히 그 회사가 뭘 더 잘해서는 아니고 규제가 그렇게 바뀌면서 갑자기 이익이나 매출이 확 늘어나는 이런 회사는 좀 있을 수 있겠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네, 그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네.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끝났습니다. 네. 근데 최근 10년간 놓고 보시면 환경에다가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을 하죠. 비용이 부과된다는 건 뭐냐면 네. 반대급부에서 그 비용을 처리해주는 산업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중요하다고 끝나면 이거는 기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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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닌 시장으로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뭐 분야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무슨
2차전지나 뭐 이런 것도 아마 네. 환경이랑은 아마 좀 더 플러스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풍력, 재생, 신재생에너지 이쪽, 네. 이쪽 있고, 또 뭐 어떤 산업 분야들이 대체로 이 대표적인 이 ESG의 뭐 네.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ES 중에서도 인바이런먼트죠. 맞습니다. 이 S와 G는 좀 애매하니까 네네. 빼버리고 네. 이 분야에서 이제 환경 관련된 분야가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겠죠. 저희 리서치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업들 컨설팅을 다니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야들이 좀 공통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이것 좀 공부하고 싶어. 네. 이것 좀 신사업 진출하고 싶어라고 네. 하는 분야가 첫 번째가 수처리랑 폐기물 쪽. 폐기물 수처리. 수처리와 폐기물 처리 시장. 요걸 다들 관심 있어 하세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요 시장이 네. 지난 3, 4년간에 나타났던 변화가 지난 40년간의 변화보다 더 커요. 그래요? 예,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순위도 막 바뀌고 있고 M&A도 일어나고 수익성도 급변동해요. 네. 요 시장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태양광과 풍력은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네네네.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정책 지원과 자금의 흐름과 민간 쪽 투자가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큰 시장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세그멘트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쪽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연결하면 수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소에 관심이 많죠. 정부부터. 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관심을 보이는 게 수소입니다. 근데 왜 수소냐? 우리가 수소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희는 수소차 베이스의 수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풍력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다음에 태양광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태양광이 가동이 되는 시간대에서는 잉여전력이 발생을 해요. 네. 바람이 센 시간에는 잉여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이것들을 밤에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다시 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장 공간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ES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를 달아서 네. 낮에 좀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뿌려주겠다. 문제는 뭐냐면요. 잉여 전력이 많아지면 ESS가 커버를 못합니다. 못하죠. 네,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ESS는 기본적으로 전력의 자연 손실률이 높아요. 네. 일주일 지나면 20, 30% 그냥 사라져요. 사실은 저장의 효율성은 지금 기술로는 조금 애매한 거죠. 네. 언젠가 기술이 발달을 하겠지만. 그러면 대체해서 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소 얘기를 하는 거는 에너지의 저장 수단으로서 수소가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거를 이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뭐가 있냐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있죠. 네. 사하라 사막 공간에다가 2% 정도의 공간에만 태양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에너지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2%만. 네? 사하라 사막 면적의 2%만 그러니까 태양광을 깔면 이집트 옆에 네. 사하라 사막 이집트에도 있으니까 네. 그거 전체를 100, 사막을 100으로 볼 때 네. 2%에다 태양광을 다 깔아버리면은 전 세계인에 다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처리를 해야 되겠지. 처리 네. 뭐가 안 되죠? 처리 아니 저장 아니죠. 뭐야? 이동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처리 네. 저장하고 처리 네. 이 전선을 깔아서 네. 그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또는 이걸 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동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수소가 이 이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전기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형태로 변환을 시켜놨다가 이동을 시키는 거죠. 수소로 만들어놨다가 네. 뭐 탱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쭉 이렇게 탱크가 될 수도 있고 액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네.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 네, 그건 이제 언제든 다시 꺼내서 다시 네. 전기에는 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이제 수처리 쪽이랑 네. 폐기물 처리 시장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 ESG에 대한 이제 설명 개념은 예 개념은 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럼 그 중에서 먼저 수처리랑 폐기물 이거 참 나는 이게 수처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나 어떻게 가보면 네. 하수도 같은 데들이 이렇게 노출돼 있는 데들이 있거든. 네. 무슨 오폐수인지 뭐 이렇게 쭈쭈쭈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보고 뭐 보면 나가는 게 보면은
아 저게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아직도 우리나라에 보면 네? 철이 돼서 나가나 그런 생각을 할. 물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다뤄야 될 측면이 산업 폐기, 예? 수처리 뭐 이런 거를 더 다뤄야 되는데 사실 물 관리도 중요해, 물 관리.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경열 연구위원님과 함께 네. ESG 얘기 한번 저희가 딱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수처리, 네. 폐기물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